네, 드디어 2024년도의 첫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정말 올해는 새해를 열고 첫 강의까지 좀더 시간이 좀더 길다라고 느껴졌던 게 2차 선생님들의 2차 준비하는 과정 피드백이 굉장히 사실은 밀착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더 새해가 좀 굉장히 좀 속된 말로 빡셌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 보니까 이첫 강의일까지가 기간이 엄청 시간이 저한테 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개강일이 언제 열릴까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오늘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새 책도 나오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새 책을 받아보시고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셨겠지? 또 강의를 또 준비하셨겠지? 라는 생각으로 저도 함께 좀 새로운 설레임을 좀 갖고 왔습니다. 많이들 사실 지금 상황은 불안한 상황들이 좀 많아요. 우선 초수이신 선생님들은 처음이라 사실 좀 불안하고요. 그리고 공부를 여러 해 경험하신 분들은 과연 내가 올해에는 어떤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모두가 다 사실은 불안감들이 굉장히 큰 상태로 첫날은 항상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이고, 그 불안감을 없애는 것도 내가 불안해하는 그 결과를 향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래요. 이제 누구를 만나면 이런 질문을 저에게 뭐 시험은 어떻게 됐어? 혹은 뭐 결혼은 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때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때늘 불안하고 누가 나에게 이런 걸 묻지는 않을까?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에 대해 묻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이루는 거예요. 그쵸? 이루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실천을 하고 이루어내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올해 연말을 가장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의를 조금 더 미루었다가 어떤 때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시작을 해야지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시작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그때 잠깐 멈추더라도 우선은 시작을 먼저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루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셨으면 최대한 강의를 미루지 않고 따라와 주셔야 해요. 그것만이 합격으로 가는 제일 첫 번째 길입니다.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이제 합격을 하신 분들이 좀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의 공통점들이 뭐냐 하면요. 다들 의심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의심하면서도 꾸역꾸역 해내신 분들이에요. 제가 예를 든다면 선생님들에게 교육적 가치라던가, 의의라던가, 우리가 모든, 이 기본 개념이라던가, 이론들을 배울 때마다 교육적 가치, 의의, 이유, 뭐 이러한 장점, 이런 등등, 유익점 등등이 존재할 때에 선생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이유로 우리가 이거를 다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조언을 드렸을 때에도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것까지를 내가 어떻게 설명을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로 하면 되지? 이걸 내가 다 적어봐야 돼? 라는 의심을 갖고 그냥 읽어가신 분이랑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핵심 단어들을 위주로 하면서 모범 답안처럼 써보고 우리가 드렸던 답들 혹은 우리가 드린 교재 안에서 계속 자기가 쓴 답과 비교를 해보면서 스스로 그 모범 답안에 준하는 답을 계속 연습해 나가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수많은 팁을 드릴 겁니다.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이 부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올해의 시험의 경향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공부의 방향은 지금 이래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의심하시지 마시고 해보세요. 해보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어려울 때에는 도움을 요청하셔도 돼요. 방법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의심 없이 커리를 따라와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매 과정마다 선생님들에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 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프린트물은 사실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되고 좀 오히려 버겁고 오히려 소비되는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의심하시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물들이 다소 좀 버겁더라도 이 부분들은 잘 정돈하셔서 잘 분류하셔서 충분히 활용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론부터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확인을 위한 자료는 바로 구조화 노트 3컷짜리와 6컷짜리입니다. 그리고 확인학습 문제라고 해서 진도 강의를 다 듣고 나면 반드시 복습을 위해서 풀어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확인학습의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풀이 수준의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어떤 정의를 제공해드리고 그 정의가 요구하는 용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핵심 단어들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보시는 용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시간을 드리지 않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공부를 처음 하시는 초수 선생님들은 크게 부담 없이 공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서 도움이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매 강의마다 이 교과를 시작하기 전에 구조화 노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부터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이것은 매 교과를 열기 전에 전체적인 어떤 개요를 통해서 내가 지금 배워야 하는 교과가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고 어떠한 역사적인 흐름이라던가 이유로 인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분 혹은 40분 정도 가량 되는 시간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총 매 1교시, 2교시, 3교시, 한 교시는 30분에서 혹은 40분 정도로 시간을 구성하여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 이유는요, 우리가 물론 성인 학습자이지만 주의 집중하는 능력들이 개인차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30분, 40분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내하면서 들을 수 있죠. 그래서 30분으로 저희가 강의가 이루어질 때는 직강 선생님들에게는 5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질 예정이고요. 40분 정도로 저희가 수업이 오후는 조금 40분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되 조금 졸리실 수 있잖아요. 식사 후에. 그래서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좀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도 최대치로 학습 효과를 높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강 선생님들도 지금의 저희 직강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이 흐름대로 인강을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강으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고민도 많고 어려움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보통 30분 단위 혹은 40분 단위로 강의를 진행했을 때 대략 11개 정도의 강의가 매주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개의 강의를 5일, 그러니까 주말을 빼고 5일을 나누어서 이틀 혹은 3일 정도로 선생님들이 2개 혹은 3개의 강의로 좀 쪼개서 들으시면서 복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강 선생님들처럼 주말에 하루를 몰아서 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도 됩니다. 틀리고 맞고는 없고요. 틀리고 맞고는 없고 내가 일 병행인지 아니면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엄마인지에 따라서 강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인강이 그것의 장점이 사실 있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전공을 저희가 공부하는 경우일 때에는 보통 선생님들이 스터디라는 것을 조성해서 짝 스터디라던가 아니면 그룹 스터디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스터디를 짜서 공부를 하는 게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누군가의 흐름에 꼭 맞춰봐야 하는 것이 오히려 좀더 불편하다, 내 공부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좀 알고요. 자기 스타일을 좀 알고 이 스터디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고 제일 좋은 스터디 방법은 사실 짝스터디예요. 짝스터디를 해서 같은 커리를 들으시는 짝스터디를 구하셔서 같은 범위로 진도를 빼고 그 진도에 대한 구술 스터디를 전화로 하거나 뭐 영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직접 대면하셔서 하는 방법이 조금 루즈하지 않게 내가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수의 유아임용 저희 카페에 스터디를 구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활성화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아직 내가 공부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도 못했고 나도 아직 적응이 안된 시간이라 스터디를 짜는 것까지는 좀 힘들다 해서 지금 처음에는 활성화가 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공부 시기가 적응이 되면 종종 스터디원을 구하는 이런 게시글들이 올라오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스터디원을 왜냐하면 꼭 저희 커리 안에서 스터디를 구성해서 짝스터디로 가면 합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더 많아요. 그래서 꼭 활용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논술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하수의 선생님 연간 커리에는 논술이 없어요. 이게 저희가 논술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는 개념을 좀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 노트라고 하는 큰좀 무거운 강의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를 더 넣는 이유는 사실 저는 논술은 8월부터가 진짜 논술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직 개념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다져져 있지 않은 입장에서 타인의 글만을 보고 따라 쓰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반에 논술의 기초를 다지는 이유는 틀을 연습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신 거지, 이것이 논술을 고득점으로 가기 위한 사실 과정은 아니에요. 논술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8월, 7월 전까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아주 확고하고 정교하고 화석화되는 수준의 개념 공부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논술 교과를 일부러 열지 않고 좀더 개념을 튼튼하게 할수 있는 전략 노트를 넣었고요. 논술의 기초는 특강
책방 형태만으로 선생님들에게 기출의 모범 답안과 함께 어떻게 서론과 결론의 틀을 써 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글들이 응집력 있는 답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제가 작년에 촬영을 해서 그 앞에 해, 아, 작년에 촬영을 했군요. 작년에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고, 그 앞에 해도 제가 촬영을 해서 올려드렸는데, 올해는 작년과 조금 다른 색깔로 특강을 촬영을 또 제가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제가 촬영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촬영을 해서 무료 특강이지만 무료 같지 않은 특강, 선생님들에게 비용은 아껴드리되 알짜배기 논술 특강을 열어서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논술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논술이 불안할까요?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뱉어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논술 역량을 보면 너무 하찮아 보이고 너무 내가 글을 쓰는 능력이 비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이야. 그래, 난 옛날부터 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야. 지금 이것은요,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이기보다는요, 알고 있느냐,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절하는 건 네, 바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 게임은 시작도 안 됐어요. 지금 1월이에요. 환상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시간. 이제 여러분들은 그 최적의 시간에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합격만 생각하시면서 가면 돼요. 그리고 이 메시지에 합격으로 응답하신 분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합격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1월에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죠. 베스트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공부를 처음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3월에 시작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고민하다가 이 공부를 한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차마 전하지 못해서 늦게 시작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늦게 시작하신 경우일 때에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강의를 최대한 몰아서 빠르게 듣고 다시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는 사실 여러분의 역량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불가능한 시점은 없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공부를 꾸준히 해왔지만 뭔가 내실 있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성이 드는 시점이 19일 전이기만 해도 돼요. 19일 전. 저는 19일의 기적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매직의 가장 마지막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마술을 부릴 수 있는 마지막 타임이에요. 대신 꾸준하게 그 몇 개월 전부터 우리가 공부가 되어 왔다면, 그리고 전략 노트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얇은 단권화가 아니라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 단권화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올해에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그리고 개론 교과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제가 조금 특이하게 한 가지 도구를 좀 쓸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게 제가 사실 이게 뭐 같이 보이세요? 벌레 잡는 거? 벌레 잡는 거? 이거 걸음망이에요. 제가 꽃걸음이죠. 꽃걸음이죠. 이게 걸러주는 걸음망이었어요. 이게 제가 임용 강의를 처음 하는 첫해때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퇴직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주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1등도 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만 다하면서 여기에 여기 우리 선생님들 이제 왜냐면 아버지가 보실 때에는 이제 교직으로 올 다 후배들이었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 뭔가 진짜 합격할 수 있는 문제들만 속속 걸러주라고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아버지의 그 힘과 그리고 저의 이런 촉을 좀 담아서 매 유닛이 끝날 때마다 걸음이 타임 해서 선생님들에게 나올 것들을 졸릴 때쯤 되면 얘가 확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에게 걸러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걸리는 타임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조금 더 정신을 집중하셔서 아 저건 핫쌤 촉이 왔구나 이거는 외워야만 되는구나 라고 해서 선생님들만의 걸음이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중요도를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뭔가를 짚어주는 거 너무 방대한 이론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재에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시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어떻게 나올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여기에 걸려드는 애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매주 복습하시는 과정에서 암기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걸러주는 이러한 내용들은 포스트잇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됩니다. 포스트잇을 좀 많이 쟁여두셔도 돼요. 그래서 걸러드렸던 그 개념, 그 용어들을 선생님들께서 답으로 내가 나온다면 쓸 수 있는지를 포스트잇에 확인하세요. 그리고 적지 못했던 것은 어디에다가 붙이셔야 되느냐면 바로 벽이든 내가 잠자기 전에 내가 등 머리 뒤에 있는 벽에 붙여놓든 책상 벽에 붙여두시든 발달에도 사실 여러 파트가 있죠. 기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론, 인지발달 이론, 뭐 정신분석 이론 거기에서 내가 안 써지는 개념들을 이렇게 줄로 붙여두셔야 돼요. 그래프처럼. 그러면 내가 발달의 기초에서 내가 모르는 개념이 제일 많네? 인지발달 이론에서 내가 동화를 쓰라고 했는데 못 썼네? 조절을 쓰라고 했는데 못 썼네? 평형화를 쓰라고 했었는데 못 썼네? 그러면 그것들이 차곡차곡차곡 뭐처럼 쌓이는 거예요? 오답노트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명확하게 쓸 줄 알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그래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매번 붙여놓기가 좀 힘들다. 그럴 때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영역 공부하는 게 바뀌니까 그래서 무엇을 만드시면 되냐면 조금 큰 노트 같은 것들을 만드셔서요. 꼭 안 됐던 오답도 언제 또 다 쓰고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것들을 계속 모으셔야 돼요. 그것이 합격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모든 공부는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모르고 내가 뭘 못 쓰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오답 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하는 건 매주 우리가 강의가 진행되고 그리고 걸음이로 걸러드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 쓸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면서 오답 포스트잇을 만드실 것. 그래서 그것들을 모을 수 있는 노트를 만드실 것. 그 노트는 매 과정마다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것들 이제 다 채워서 나가야 돼. 그게 숙제인 거예요. 그게 선생님들의 과제인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개념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긴? 반복해야죠. 모든 수능에서 최고의 득점을 맞은 분들에게 가서요. 어떻게 외웠어요? 저는 자꾸 잊어버려요. 네, 그럴 때마다 계속 집어넣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누가 더 성실하게 한 번 더 집어넣고 반복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OT를 우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론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또 하셔야 할지, 어떻게 시작을 하셔야 할지 충분히 방향을 좀 잡아드렸고요. 질문사항이 있을 때는 어디로 가셔야 하느냐면 저희 수강생 톡톡 게시판에 선생님들이 이론과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디온이라고 하는 저희 수강생 선생님이 계셨어요. 초수이셨는데 정말 질답의 요정님이셨어요. 학생분들이 질문을 올리면 함께 찾아보면서 답을 열심히 달아주시는, 이게 수강생 톡톡은 선생님들의 공간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답을 다시고 거기에 오개념이 있건 할 때는 저희가 답을 달아드리고, 저희가 답을 달아드리지 않는 경우는 답에 준하게끔 훌륭한 답이 라고 생각할 땐 답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해야 될 때는 제가 나서거나 저희 연구진이 나서서 답을 달아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과정 안에서 자신의 지식이 좀 더 정교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당당히 경기에 지금 합격하셔서 2차 준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질답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저희가 5분 정도 쉬었다가요,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